시작했어. 뿅. 뿅 나타났습니다. 아, 뿅 소리가 너무 약해요. 뿅 해보세요. 뿅. 뿅. 아이고,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아, 이게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미니 퍼플 세대째가 있어서 보여드렸고, 오늘은 허접난 얘기를 좀 하려고. 이게 요거를 내가 일부러 자,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끝에 부분을 이제 그 에너지가 생식 생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해서 이거를 힘들어서 떨구는 거예요. 떨구는 거.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물건들은 다 에어컨 속에서 나오는데 에어컨 속에서 나오니까 아주 시원하다고요. 근데 저희 농장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상온에 있을 때는 지금 온도가 거의 막 40도 육박하잖아요. 낮에 온도가. 그래서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아직 미처 못 핀 애들, 이런 애들은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양분은 그 몸체로부터 먼 데부터 가는데 먼 데까지 미처 다 못 가니까 얘네들은 꽃을 피워주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제 얘는 뿌리도 좋고 다 좋은데도 이런 현상이 있는 거는 온도 차이다. 근데 이제 우리 칠성급 호텔에서 있었던 이 물건은 이제 낙내가 안 되고 이렇게 끝까지 피고 하는 것들은 물건이 좋고 나쁘고의 영향도 있지만 하드닝이라고 그래요. 하드닝. 그죠? 그 에어컨 속에 있었던 거를 밖으로 갑자기 더운 데로 나오면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에어컨을 계속해서 가동하는 게 아니라 환기를 많이 시켜주면 그 일교차가 생겨도 낙내가 덜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자 이제 우리가 허접나니 꽃대가 나온 거를, 꽃대를 자르면, 여기 이 생장점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는 보시면, 올 봄에 자른 거예요. 자른 다음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얘네들은 이제 더워서 일부 이제 다 이렇게 뭐 뿌리도 나와야지, 이 잎도 커야지. 그래서 이제 낙내는 일부 되지만, 이렇게, 2차로 꽃대를 자르면 옆에서 나온다라는 말씀. 근데 이거하고 차이는 뭐냐? 얘는 비교적 생생장할 수 있는 온도가 낮았을 때는 이렇게 새롭게 피워주는데, 아 얘는 자르는 타이밍이, 얘도 아마 한 달이 넘었을 텐데 여기 옆에가 부풀어 오다가 지금부터라도 온도를 야간에 20도 아래로 이렇게 떨구면 좋은데 야간에 20도까지 떨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을 이걸 할까? 이걸 꽃이 다 피었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자르면 밑에서 꽃이 나오는 거는 여름에는 안 된다. 여러분들 여름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결국에는 자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것도, 자, 이 잎이 건강해야, 결국에는 이 잎들이 결국에는 건강해야 얘네들도 다 피우는데 이 두 잎과 뿌리만 가지고 피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얘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등의 품에 속하는 건데, 자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 자 얘는 그러함에도 뭐 입이고 뭐고 다 좋은데 이렇게 낙내가 나는 거는 더워서 그 일교차를 주는 게 아니라 야간에도 지금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자 장마철의 허접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첫 번째 무조건 에어컨 안으로 있어야 돼요. 에어컨. 그죠?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바로 앞엔 안 돼요. 실내에 있어야 되고, 어디? 차창가겠죠? 응? 창 쪽. 창 쪽. 창 쪽에 그래도 빛이 많은 쪽에 한다. 그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LED 등 있잖아요. LED. 실내 식물등. 식물등이면, 허접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응? 약광. 약광에도 잘 견딘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최대한 시원하게 관리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외기가 덥다고 해서 계속해서 닫아놓고 에어컨을 돌리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여름에도 뭐예요? 사실은 언제든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환기예요. 환기. 이 환기는 우리의 어떤 세균이라든가 병균이라든가 그죠? 실내에 있어서 에어컨을 틀고 여럿이 있으면 병균이 이렇게 그 에어컨 환기통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문을 열어서 베란다라든가 실내 문을 열어서 덥더라도 온도가 허접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27도의 허접이 있는 것보다 에어컨 속에 있는 것보다 환기가 된 야외에서 30도이면 훨씬 좋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환기가 매우 중요한 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마철 하면은 고온이에요. 온도는 높고 다 습이잖아요. 그죠? 습도가 매우 높잖아요. 그죠? 고온 다습이니까 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요. 고온 다습이라서 염부가 와요. 무릎병. 무릎병이 그냥 이거 하면은 무조건 썩은 냄새 나는데 자, 얘가 오는 거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얘도 환기예요. 환기. 그래서 환경을 좋게 해서 염부가 무릎병이 안 걸리게 해야지 걸린 거를 균이잖아요. 균. 그거를 약으로 처방하는 거가 사실은 힘들다. 병은 약으로 사실 곤란하다. 이게 약을 치우는 거는 더 번지지 말라고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실내에서는 장마철 하면은 가장 1년 중에 이제 덥기도 한 때잖아요. 그래서 호접난에 관련해서는 뭐가 안 된다? 이거를 알으셔야 돼. 생식생장. 한마디로 뭐예요? 꽃 피우기. 그렇지. 아우, 마님 잘 알아. 꽃 피우기가 안 된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꽃 피우기를 어떻게 하느냐?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에어컨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에어컨은 24도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너무 추워요. 아주 그냥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7도, 8도 맞추잖아요. 실내 온도를. 그죠? 근데 이제 농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최저 온도가 18도까지 내려가게끔
그런 에어컨이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가정용 에어컨하고는 얘는 다르다. 보통 18도까지 내려가는 에어컨이라서 밤에 18도에다 맞춰 놓으면은 18도까지 떨어져요. 낮에는 보통 25도 맞추는데 28도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일교차가 나니까, 농장에서는 일교차가 나니까 생식 생장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꽃 피우기가 안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맨 아래 생장점이 맨 아래 생장점보다 더 아래 부분을 커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보여주세요, 시험. 자, 요거를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이게 약간 두툼해졌거든요. 두툼해졌는데 자, 얘가 고민을 하죠.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리로 양분을 일정하게 보내요. 뿌리도 보내고 뿌리도 자라라고 그러고 또 잎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뿌리도 자라고 뭐 순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이게 없으면 이리로 양분을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영양생장, 몸집을 키운다. 다시 온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꽃을 오래 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제가 만천홍을 그 농가에도 많이 있었는데 만천홍 말고 이렇게 탑그린을 가져온 이유도 만천홍은 고온에 약해요. 예. 하나 있었어. 자, 있네. 자, 만천홍은 고온에 약해서 자, 이렇게 자꾸 낙뇌가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겨울에 막 10도까지 떨어져도 얘가 추위에는 잘 견디는데 사실은 더위에는 약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꽃대가 전개가 되려고 하면서도 사실 이렇으면 겨울에도 여기서 이거 피는데도 몇 개월 피워요. 근데 여름에는 만천홍이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다가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생장을 하는 것이지 생식생장, 꽃에다가 양분을 주는 그런 환경이 맞춰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르시아지 되는 게 장마철에는 어찌됐든 실내에서 햇볕이 많은 쪽에 시원하게 관리를 하셔서 꽃을 오래 보신다. 그나마 그 다음에 환기를 최대한 자주 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마철이라 하면은 고온이고 다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부가 많이 오는데 염부병, 무름병은 걸리면은 그거를 버리셔야 돼. 격리를 시켜야 돼. 다른데 금방 옮아요. 그래서 약으로 방제하는, 예방하는 의미는 있으나 걸린 거를 치료는 안 되는 거다. 더 번지는 거를 이렇게 지연시키고 막는 역할은 하지만 병은 특히 염부병은 치료에 관련된 약이 아직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우리가 감기 먹으면 그거 약 먹으면 나아야지 되는데 염부는 그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 피우기가 곤란한 환경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이해를 하시고 꽃을 밑에 따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장마철에 여러분들이 꽃을 선텐을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저희도 그저께 부랴부랴 대명소꽃 밖에 내놨던 거를 견딜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제가 볼 거면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그 입성도 좋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입성이 너무 타는 것 같아서 차각망을 씌워줬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올해 날씨가 비가 흐린 날이 2, 3일 있다가 해가 나면은 원래 계명속곡입이 햇볕을 보던 애가 2, 3일 안 보고 다시 보면은 하드니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올해 날씨가 한 6일 동안 해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해가 없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실내에 있으나 똑같다 이거예요. 실내보다는 낫지만 햇볕을 많이 못 봤는데 갑자기 비가 멈추면 햇볕이 내리쬐죠. 그러면 입이 탄다. 그래서 장마철에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내놓는 거는 비를 맞추면은 무조건 좋아요. 비 맞추는. 근데 비 맞추는 걸 2, 3일은 괜찮은데 5일 이상 최소한 3, 4일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3, 4일도 위험해요. 작물에 따라서. 계명속곡이라든가 긴 게 하나만 강하지만 걔네들도 비가 오다 그치다 이런 날씨는 괜찮은데 아주 그냥 장마가 완전히 이렇게 빛을 가렸다가 갑자기 햇볕이 쫙 나면은 해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에 호접난 관리와 그 다음에 장마철에 해가 없다가 해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뿅! 뿅!